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께서 이 제품은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사용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타일을 뚫을 수 있는 타일비트입니다. 타일비트. 근데 이제 뭐 앞이 뾰족하거나 드릴 날처럼 생기진 않았고요. 앞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묻어있는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국내 워디툴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WT-1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mm 같은 경우는 WT-1106, 6.5는 WT-1165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이 타일을 뚫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폴리싱 타일을 금액 대비 너무 잘 뚫힌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어떻게 뚫리는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타일을 뚫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일 뚫는 일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일반 타일부터 폴리싱 타일까지 이렇게 강도가 점점 높아지게 세팅을 해두고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제 화살촉처럼 생긴 모양의 타일 비트도 있고 그리고 유니카라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타일 전용 비트도 있고 이런 비트들과 함께 비교도 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서 직접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드리면서 말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일단 밑에 보시면 제가 일단 타일을 준비해놨습니다. 타일을. 일반 타일하고 요거는 이제 쉽게 잘 뚫릴 거예요. 어떤 날을 쓰더라도 타일 날만 쓴다면. 그리고 옆에가 이제 마블, 그리고 포셀린, 폴리싱 타일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일반 타일 날, 시중에 나오는 일반 타일 날들을 뚫었을 때랑 지금 이 워디툴에서 나왔는 다이아몬드 세라믹 홀 드릴을 뚫었을 때의 차이를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타입이 임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가 일단 6.35입니다. 샹크가 요 뒤에가 6.35라서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쓰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일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임팩으로 칠 경우에 타일이 손상이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드릴로 쓰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일단 드릴에다가 진짜 이제 가장 유명한 이 타일 비트 날인데 유니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요 제품으로 일단은 한번 일반 뚫고 그 다음 강한 거 뚫고 폴리싱까지 한번 뚫어 볼게요. 그래서 이 각각 비트가 뚫릴 때 이 어떤 느낌인지랑 그 뚫리는 속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새 거를 지금 뜯고요. 자, 일반 타일을 먼저 한번 뚫어 볼게요. 일반 타일. 자, 갑니다. 잘 잡아주세요. 갑니다. 자, 일반 타일은 너무 쉽게 잘 뚫리죠. 그 다음에 마블입니다. 마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일반 타일 비트로 요즘에 시공된 아파트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업이 안 되고 날이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자, 마블 타일을 뚫을 때는 일반 타일을 뚫을 때보다 훨씬 더 힘겼죠. 똑같은 날로 뚫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관건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포셀린 타일 갑니다. 자, 야, 거의 한 1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날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날이 지금 열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폴리싱. 이제 요즘 진짜 가장 힘들다는 타일이죠. 폴리싱 한번 뚫어볼게요. 갑니다. 야, 이건 아예 먹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와, 지금 보시면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얼마 못 들었어요. 지금 한 0.5cm도 못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정도가.
아무리 이렇게 타일 난로 출시된 괜찮은 날이라도 요즘 아파트의 이 거실 벽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정말 뭐 사소한 거 하나를 뚫으려고 하더라도 정말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뚫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날을 또 바꿔가지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시는 날이 보통 화살촉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살촉처럼 생긴 날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날도 똑같이 일반 타일부터 마블 그리고 포셀린 순서대로 한번 뚫어볼 테니까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엔 화살촉 비트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오, 일반 타일은 아까 전에 타일 비트 날로 뚫었을 때보다 지금 이 화살촉 비트가 좀 더 빨리 뚫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마블 타일로 한번 뚫어볼게요. 타일 드릴로 뚫는 옆자리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타일 비트보다는 또 마블 타일도 좀 더 빨리 뚫리는 느낌 있고, 바로 이어서 포세린으로 가볼게요. 포세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힘든데, 자. 야, 이것도 포세린 타일도 타일 비트보다는 빨리 뚫린 느낌이었고요. 바로 지금 그러면 폴리싱으로 가보죠. 폴리싱으로. 야, 진짜 타일 뚫으시는 분들이 타일 몇 구멍 뚫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바닥으로 향해서 뚫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힘든데 측면이면 분명히 작업할 때 더 힘드실 거거든요. 힘을 주기가 좀 불리하니까. 대단하시고요. 하여튼 폴리싱 타일 바로 옆에다가 또 한번 뚫어볼게요. 자. 와, 잠깐만요.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서 밑으로 지금 하중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한 0.5cm도 안 들어갔죠, 지금 깊이가. 자, 갑니다. 와, 손가락 진짜 아프다. 아니, 이게 지금 수직으로 지금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뚫는데도, 와, 이렇게 힘들면. 야, 그래도 아까 전에 지금 일반 타일 비트보단 조금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깊이가 조금만 더 뚫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야, 진짜 한 4분, 5분 동안 계속 힘을 주고 눌러도 타일 비트보다는 좀 더 들어갔는데, 일단은, 폴리싱 타일이 대충 이제 느낌을 좀 아시겠죠? 폴리싱 타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바로 이어서 이제 워디 툴에서 나왔는 다이아몬드 이제 세라믹 비트로 뚫었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일단 일반 타일부터 뚫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세라믹 홀소인데, 자, 요거는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게, 요렇게 지금 앞에 두 가지 비트처럼 요렇게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뚫으면 미끌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쓰냐 하면은 요렇게 대각선으로 저속으로 해서 일단 홈을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일정 홈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 요렇게 야, 깨졌다. 자, 일단은 뚫리는 속도가 일반 타일을 했을 때는 이 지금 워디툴 다이아몬드 이 세라믹 홀소가 가장 느린 느낌이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이 마블 타일에다 뚫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방식은 대각선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야, 역시 이제 마블부터는 좀 전에 일반 타일보다는 들어가는 속도가 느린 게 느껴지시죠? 자. 자, 근데 마블 타일 뚫리는 속도는 또 앞에 두 가지 비트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오, 연기 난다. 이것도 이제 열을 받으니까 연기가 나는데 그대로 갈게요.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포시린 타일도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요것도 맨 대각선으로 해서 앞에 두 가지 비트보다는 좀 빨리 뚫렸는 느낌이고요. 바로 가봅시다. 바로 일단 폴리싱 같은 경우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좋은 게 느껴지려면 이게 뚫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이거 많이 미끄럽다. 자 요럴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대각선으로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홈이 파이고 나서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대박! 뚫렸다! 와, 폴리싱 잘 뚫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확실히 진짜 잘 뚫린다. 이게 지금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여기 보시면. 열에다가 구워놨는 이 탈이라서 잘 깨지지도 않지만 그만큼 잘 뚫리지도 않아요, 이게. 이 벽면에 TV를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선반을 다시는 분들께서 워디툴에서 나왔는 이 다이아몬드 세라믹 홀수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써보면 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폴리싱 타일이 안 뚫릴 것만 같았던 게 지금 뚫렸고요. 지금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날 하나로 몇 구멍을 뚫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과연 그러면 이 날을 하나를 사서 과연 몇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 것 같지만 빨리 감기로 할 테니까 천천히 감상을 하시고요. 바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가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 라인을 딱 꺼놓고 고! 이게 처음에 자리 잡을 때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감이 생겨서 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해보면 이렇게 막 미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둘, 넷, 여섯 개 뚫었고 일곱 구멍 한번 뚫어볼게요. 일곱 번째 손에 힘 빠졌다. 손에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와 여덟 구멍 지금 뚫었는데요. 지금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싱 타일을 작업해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게 힘들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금액대가 지금 6mm 기준 한 7,000원 정도 선에 가 있는데 7,000원으로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용되는 모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올라가서 제가 또 말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올라와 봤는데 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셔서도 조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일반 타일 같은 경우는 유니카 타일 비트나 화살촉 타일 비트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뚫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일 비트로는 거의 안 뚫렸는데 지금 이 워디툴 제품으로는 지금 여덟 구멍이나 뚫었다라는 게 정말로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사이즈가 지금 6mm 미만으로는 출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브럭을 박으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너무 괜찮았던 부분은 폴리싱 타일이라는 정말 강한 타일에도 한 비트 날로 8구멍이나 뚫었다라는 게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6mm 기준 7,000원 정도에 가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타일 전용 비트랑 크게 금액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워디툴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또 100분께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6mm부터 12mm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이즈를 적어서 메일로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했지만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폴리싱 타일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뚫기 힘든 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괜찮았고, 금액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제가 또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혹시나 타일을 뚫으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팁을 제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타일을 뚫으실 때 무조건 저속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드릴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 보통 충전 드릴 같은 경우는 위에 요게 지금 RPM을 조절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인데 1단과 2단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랬을 때 1단으로 저속으로 시작을 하고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딱 자리를 잡고 나면은 속도를 조금 올려도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타일에 구멍을 뚫는 이유의 대부분이 뚫고 나서 칼부러기라는 걸 받기 위해서 작업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박으려고 하는 칼부럭 깊이가 가지각색일 겁니다. 내가 가진 칼부럭 깊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 비트단에 오셔서 측정을 하고 요만큼 깊이까지만 넣고 싶을 경우에, 물론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탑 길이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테이프가 하나 있다면, 자,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뚫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렇게 해서 뚫다가 내가 딱 표시해 놓은 지점까지만 들어가고 뺀 다음에 요렇게 칼부럭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딱 맞게 되니까요. 간단하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뚫을 수 있다,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통 이제 타일을 뚫다 보면은 요렇게 타일 안쪽에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내려서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일을 이렇게 해서 뚫었는데 콘크리트가 안에가 나왔다라면 이때 타일 비트를 빼고 이제 콘크리트 전용 비트로 바꾸신 다음에 요렇게 해서 뚫었는 자리에다가 다시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부터 콘크리트 전용 비트로 뚫게 되면은 타일이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안에 콘크리트가 있든 말든 타일 비트로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또 타일 비트가 빨리 무뎌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일날을 작업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타일날 끝에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빨갛게 달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한 구멍을 뚫고 나서 이렇게 종이컵이나 컵에다가 물을 받으신 상태에서 물에 좀 담갔다가 식혀서 다시 구멍을 뚫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명을 좀 더 길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충전 드릴을 사용하시거나 전기 드릴을 사용하시거나 똑같은데 한마 드릴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앞뒤로 치면서 회전을 하면서 뚫게 되면은 또 타일이 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작업을 하실 때는 일반 드릴링 모드로 작업을 하셔야지 이상적으로 타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